자, 이번 시간에는 그 17번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옳은 거 그랬어요. 신등분합지, 신등분합지 바다액입니다. 자, 근데 1번에 틀렸냐면 신등분합지 지목변경까지 60일 있죠? 근데 바다는 며칠에 이거? 90일에. 그러니까 이 지목변경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얘기고, 물론 뭐예요? 이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자, 원칙은 임의적이에요.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60일에 뭐가 생기는 거고, 바다는 90일이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이야 1천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 아, 그런데 일단 1번은 뭐 때문에? 예, 바다는 90일이다. 아니, 바다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17번에는, 자, 이렇게 17번 있죠? 자, 17번은 1번에 뭐예요? 바다는 며칠이라고? 예, 바다는 90일이다. 이게, 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죠? 2번은 신등분합지 바다 등록말소는 토지등 신청하기 전에 먼저 측량을 해요. 근데 측량 성과들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측량, 뭐예요? 측량 성과도는, 이 측량 성과도는 누가? 측량 수행자, 측량. 예, 측량 수행자가 뭐예요? 수행자가. 이 수행자가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소관청에 제출해요. 누가? 측량과들은 소유자가 제출하지 않아요. 소유자가 뭐 하지 않는다? 소유가 제출하지 않아요. 우리가 측량성과들을 소유자가 제출한 건딱 하나가 있어요. 그딱 하나가 뭐냐면, 일단 뭐예요? 자, 면적의 증감이 있는 인접경계가 변경이 된 인접경계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와 면적을 고치겠죠? 그때 뭐예요? 등록사항의 정정 측량성과도 그거 하나만 소유자가 내요. 그 이외의 성과들은, 자, 다 수행자가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합병과 지목변경 측량을 요하지 않고 총과도를 제출한다. 제출할, 소유자가 제출하지 않고 수행자가 낸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합병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자, 장학도 철천지의 구유소 있죠? 60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열할 때 과태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는 없어졌습니다. 자, 거짓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 얘기지. 뭐는 없다? 과태료는 없습니다. 뭐는 없다고? 과태료는 뭐예요? 과태료는 규정돼 있지? 아니하다. 이게 과태료는. 그다음에 자, 거기 4번이 답이다. 17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에, 4번이 답이다. 등록 전환할 때, 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처럼 뭐예요? 형질 변경, 건물의 사용 승인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아니라, 아, 그게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허가 신고 하나면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게 지목 변경 없이 허가 신고만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뭐 없이도 지목 변경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게 답이다. 그다음에 5번은 일필지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죠? 의무적으로 분할할 때는 지목 변경 신청서도 왜 용도가 바뀌니까 분할도 신청해야 하고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냅니다. 지목 변경. 그래서 5번에 뭐예요? 5번에는 뭐예요? 뭣도 자, 분할 신청 시 자, 분할 신청 플러스 자, 일필지 일부가 용도 달리할 때 분할도 신청해야 되지만 플러스 모두 같이 내라고 지목 변경 뭐예요?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8번 문제를 보시면, 18번 문제는, 자, 임야대장 등록지, 토지대장, 자, 등록지, 등록 전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설명도 틀린 거, 1번 얘기는 뭐예요? 18번의 1번 얘기는, 자, 1번 얘기는 뭐예요? 1번 얘기는 기본적으로 면적을 측량해요. 왜? 임야대장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뭐예요?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고. 토지장으로 가게 되면 500과 600으로 가면 0.1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측량을 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측량의 허용 범위 있죠? 허용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전하고 후가 비교가 돼야 되니까 자, 모일 때 신등분합지 이렇게 신등 분합지 자, 바다 이게 나오게 되면 신등분합 받았죠? 이 신규 등록과 바다는 뭐예요? 전후가 왜? 바다가 땅이 된 거하고 땅이 뭐예요? 땅이 바다가 된 것은 전후가 비교를 못해요. 그래서 뺍니다. 자, 그 다음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아예 측량하니까 빼고 항상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등록 전환하고 뭐하고 이 분할 이두 가지만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그 시험 문제 등장하는데, 일단, 자, 뭐예요? 측량을 했죠? 면적 측량합니다. 면적을 뭐예요? 면적을 뭐 할 때? 측량을 할 때, 국가가 정하는 뭐예요? 허용 범위 있죠? 이 허용 범위를 정했는데, 이 허용 범위를 정해놓고, 이 허용 범위에 대해서, 자, 5차 허용 범위 얘기죠? 그러니까, 5차 허용 범위입니다. 5차 허용 범위. 무슨 범위라고? 5차 허용 범위를 정해놨는데, 이게 등록 전환할 때 이내냐, 이게 뭐예요? 초과하느냐, 이게요. 이 분할할 때 이내냐, 뭐라고 초과하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후가 비교된다는 말은 그런 얘기예요. 자, 예컨대, 1필지 토지가 뭐예요? 1필지 토지가 면적이 300제곱미터입니다. 이 300제곱미터라는 1필지 면적을, 자, 면적을, 자, 똑같은 비율대로, 백실 비율, 비율대로 분할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측량을 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자, 토지를 분할하기 전에 300이었죠? 자, 토지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분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300인데, 전에는 300인데 뭐예요? 하나는 면적이 120이고, 하나는 150이고, 하나는 110이라면 뭐, 이걸 더해봤자 300이 훨씬 넘어갔죠? 이건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한 분이다. 그럼 다시 고치는 거예요. 식량 다시 해서. 근데, 자, 근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97이에요. 하나는 뭐라고? 98이고, 하나는 105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뭐예요? 허용 범위 왜? 이건 더해버리면 300이니까 허용 범위 이내예요.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자, 초과된 면적고를 떼어서 각 필지 비율대로 똑같이 100씩이니까 여기다 얼마 주고 3을 주고 여기다 얼마 주고 2를 줘갖고 똑같이 뭐예요? 나눈다. 허용 범위 이내라면 뭐예요? 나눈다는 거죠. 아, 초과하면 아까처럼 다시 측량해서 다시 고치면 돼요. 정정한다. 네, 정정한다. 자, 그러면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 면적은 1제곱미터까지예요. 등록전환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0.1까지 갈 수 있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0.1까지 가니까 자, 만약에 허용 범위 이래라면 등록전환될 이렇게 등록전환될 면적을 해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초과하면 다시 고쳐야 되죠? 등록전환 글자가 네 글자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다. 토지 소유자 하면 다섯 글자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자, 네 글자니까 직권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정정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직권 정정.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1번에 자,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자, 허용 범위 초과 나오죠? 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면적이란 단어를 자,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거기 면적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허용 범위 초과를 동그라미 치고 허용 범위 초과되게 되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걸 소유자가 신청해서 고친지 않고 뭐예요? 고친다 그러면 직권 정정이다. 이게 직권 정정. 그죠? 여튼 그래서 18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을 답으로 합니다. 직권 정정이라 그랬어요. 그럼 2번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서 잔여 토지가 임야 대장 토지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 거기 등록 전환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지목 변경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야 소유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받았죠? 자, 사용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 신고 받고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고 신청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겠다고 신고 허가 받으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 전환하면 당연히 면적이 바뀌잖아요. 어? 토지장으로 가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측량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4번에 마찬가지 등록전환 동그라미 치고 허가 받으면 뭐예요? 그 밑에 줄에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지목변경 없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자, 줄 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죠. 어디까지는 신등분합지 지목변경까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에요. 예, 바다는 항상 뭐라고? 바다가 됐다고 소관청에서 뭐예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라고 90일이다. 그러면 60일에 신청하며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 있죠? 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여요. 뭐 한다고?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붙이니까 인접지 지번 부여 방법이 같다는 것은 같은 지번 부여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지번 부여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축척이 같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19번에 도시개발 따른 토지 등에 따라서 이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
개발 사업을 한다. 이게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쪽이다. 이게 도시 개발 사업 쪽. 그러면 이 도시 개발 사업 쪽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할때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는 점. 이 개발 사업은 예컨대 만약에 연기군이 자, 충청남도 연기군이 뭐가 됐어요? 개발 사업에서 세종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군이라는 숲필지 토지가 이 세종시로 바뀌니까 자, 지목도 전답해서 농촌이 전답해서 뭐예요? 대가 되고 자, 면적도 증가하죠. 면적이 변화가 생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종시가 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의 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하고 뭐예요? 자, 토지이동이 생긴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우리가 토지이동 특례라는 게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구 많이? 사업 시행자가 있죠? 이 사업 시행자가, 자, 당연히 뭐예요? 개발 사업을 착수. 개발 사업의 뭐예요? 변경 뭐예요? 변경. 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신고를 해요. 신고한다니까요. 이 신고를 누구한테 하냐 하게 되면 소관청이에요. 자, 시험제 시 도지사 나오면 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자, 시 도지사가 눈에 띄면 승인 나오면 반지 축척이고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승인 나오면 반지 축척이고 그다음에 승인이 안 나오면 딱세 가지 뭐라고 전산화된 공부에 대해서 지적 정보 관리 체계 그다음에 지적 상각 측량 그다음에 지적 적부 심사 그게 아니라는 게 있고. 소관청이지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자, 시도지사는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예요? 토지이동이 생겼으니까 이 토지이동을 누가 사업시행자가? 자,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자, 어디에 소관청에 뭐예요? 신청한다 신청. 자, 그럴 때 사업시행자만이 왜? 연기군에 뭐예요? 땅 소유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 내땅 뭐예요? 토지이동이 생겼다고 어디 가서? 당연히 뭐예요? 세종시청 가서 뭐예요? 지금 9시부터 쭉 10만 명이 줄서 갖고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적은 법에서 정해놨다. 누구만이 사업시행자가 이건 토지소유자를 대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시행자만 하라고 이 사람이 하라고 뭐예요? 법에서 딱 정해놓은 겁니다. 특례예요, 특례. 자,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누가 신청하지 말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말라는 게요. 신청하지 말아달라. 이게 신청하지. 소유자가. 자,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환지를 수반하면, 뭐가 나오면, 환지를 수반하면, 자,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토지이동 신청하지 말라. 그 얘기고. 물론 여기서 신고 날짜는 1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 15일이 나오는 건 뭐예요? 15일이. 며칠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15일이 나오는 게네 군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예요? 신고 15일. 우리가 뭐예요? 접수 있죠? 자,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지적을 정리한 후에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해주는 날짜, 접수 15일. 어? 그 다음에 15일에 달발금밤에 축척 변경에 청산금에 산출 15일. 그 다음에 공부를 복구하고 어디에다가 게시판에다 뭐예요? 게시하는 날짜 15일. 딱 15일이 나오는 숫자가 나오는 날짜는 딱, 아, 그 기간, 그 내용은 딱네 가지뿐이 없다. 어? 자, 그래서 신고 15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체가 파산하죠? 이 파산하게 되면, 자, 이 사람이 못하니까 입주예정자. 자, 토지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공보증자. 물론 이제 그 이외에, 뭐예요? 그 이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이동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착수할 때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할 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거기, 19번에 옳은 거 되면 1번은 뭐예요? 시도지사 아니라 했죠? 소관청이라 그랬고. 2번은 공사가 착수할 때가 아니라 공사가 뭐할 때라고? 준공할 때다. 이게 준공할 때. 자, 그래서 일단, 자, 19번 문제는 1번은 뭐예요? 누가 아니라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2번은 뭐예요? 공사가 준공할 때지. 예, 이 공사가 준공할 때. 예, 준공할 때다. 준공할 때. 착수할 때가 아니다는 점. 자, 3번은 뭐예요? 3번에. 자, 거기 신고는 뭐예요? 15일입니다. 3번은 며칠이라고? 15일이에요. 15일. 그 다음에 4번이 맞죠?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환지 수반 동그라미 치고 환지를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서에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자, 완료 신고로서 가름한다. 이게 토지이동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파산하죠? 파산. 4번이 뭐가 되면 파산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뭐예요? 자, 입주예정자와 시공보증자 예정자예요. 누가?
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번은 뭐예요? 여기 5번 얘기고, 몇 번인 답이고, 4번인 답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예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자, 거기 소관청은 공구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절대로 뭐예요? 복구라고 하는 것은 토지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게 사업 시행시, 자, 이 도시개발 사업장에서 사업 시행자만이 하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못해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이지만, 자, 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갖고 정해놓은 것이고. 근데 토지동이 아닌 거, 복구라든가. 자, 바다가 된 것은 토지동이에요. 자, 왜? 토지동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뭐에 말소하는 거니까 바다가 됐죠? 그건 토지동이에요. 근데 자, 지형 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회복하죠? 이걸 회복 등기라 해요. 회복 등기. 절대 이거는 토지동이 아니니까 뭐 하지 못한다? 신청하지 못한다 아니게요. 그래서 이건 토지동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 자, 신청하지 못하는 거. 복구 회복. 복구 회복이죠? 복구 회복. 이건 토지동이 아니다. 토지이동이지만 안 하는 건 뭐예요? 개발 사업적은 아니다. 신청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복구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틀렸다. 2번. 지적소관청은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바다가 된 경우 있죠? 원상 회복할 수 없을 때는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한테 공부에 등록만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그 통지받은 날부터.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2번이 맞는 얘기다. 이게 2번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까지. 그 다음에, 자, 그럴 때 절대 뭐예요? 직권 발사할 때 승인 나오죠? 절대 뭐예요? 3번에 뭐가 나오면? 자, 시도지사 승인 나오죠? 자, 승인 나오면. 앞에 뭐라고? 반출.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번 변경은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자, 승인 받아서, 자, 시도지사 승인 받아갖고 있죠? 밖으로 빼내리고, 그 다음에 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번 변경. 승인 받아서 하는 거예요. 자,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번 변경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직권으로 말살, 등록 말살하는 건 승인받는 절차가 안 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기 4번, 바다로 되어 등록 말살한 토지가 지형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됐죠? 네, 소관청이 소유자나 공인수면관리청에 회복 등록 신청하도록 통제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복구 신청 못하고 회복 등록 신청하지 못해요. 회복 등록. 회복 등록을 신청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못한다 그랬어요. 자, 회복 등록 통제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그래서 20번은 뭐예요?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소관청은 승인 받으면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이, 5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토지동 했을 때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예, 토지동을 뭐예요? 토지동을 신청을, 소유자가 토지동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동을 신청한다. 개발 사업은 절대 누가 신청하지 말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신청하면 자 사업 시행자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다는 게 2번만. 자 그다음에 자 넘겨 보시면 21번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것 했는데 일단 소관청은 신규 등록 전환 자 분할 합병 있죠? 그래요. 자, 거기, 그 뒤에 촉탁이라고 했는데, 신규 등록은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촉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뭐예요? 옳은토 했는데, 1번은 절대 뭐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절대 무슨 사유가 아니에요?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고칠 게 없어요. 자,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가 아니에요. 신규 등록은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소관청은 등록 전환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도 필요하지 않을 경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에 통지한다. 그 정리한 다음에 통지한다. 그러는데, 일단 뭐가 보이면, 2번에 뭐예요? 동그라미 2번에, 자, 이 접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오른쪽에 15일은 맞아요. 근데 왼쪽으로 자 모두 맞아요. 등기 완료 뭐예요?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이것도 맞아요. 근데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지금 변경등기 했다는 거죠? 근데 변경등기 했다는데 변경등기가 뭐예요? 예, 변경등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지금 뭐예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완료 통지서를 받았겠어요? 그것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예요? 예, 동그라미 2번을 볼때 뭐부터 먼저 하고 접수란 단어가 보이면 오른쪽에 15일이고 왼쪽에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서 보이고 앞에 뭐예요?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것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 수관청은 공구를 정리하고자 할 토지동이 있을 때는 토지동 정기시로 작성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1번은 몇 번이? 3번이 맞는 얘기다. 자, 4번은 뭐예요? 4번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등기부가 없죠? 그래요. 지적공부에 무한 날부터 등록한부터. 자,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 뭐가 나오면? 등록 나오면 등록이니까 이게 며칠이라고? 이게 7일이에요. 7일이 맞다. 7일. 등록 7일이다. 그다음에 자, 어디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시도 나왔죠? 5번에 나오고 시도 나왔죠? 그래서 앞에서 했어요. 시도 나오면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왔는데 시도 공보라고 나죠? 공보나 게시판 나오면 이 게시판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이 기역 공보 기역 게시판 기역이죠? 공보 기역 기역이죠? 기역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기역이 와야 돼요. 시군구가 와야 돼. 시군구 시도가 아니라 뭐라고? 시군구가 와야 된다. 시군구가 와야 된다. 그래서 3번만이 옳다. 22번은 대일활신자가 아닌 거 그랬죠? 절대 22번에 감정평가상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뭐예요?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령은 이 도시개발사업적은 누구만이 하라고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지 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사업시행자만이 하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소유자가 할 신청을 대위로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1번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관련된 해당 사업시행자는 그 해당 사업시행자만이 토지등을 신청하도록 법에서 정하는 거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답이다. 자, 22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대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맞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 있죠? 그래요. 집합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인이나 3번, 4번은 같죠? 사업시행자. 자,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증 선임한 대표자. 민법상 채권자 대인청이 가능하죠?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게 뭐예요? 자, 공공사업 얘기입니다. 공공사업, 사학도 철천지의 구유소, 그런 지목으로 되는 토지, 사업시행자가 대의로 한다. 1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거기 23번은 뭐예요? 옳은 거 그랬어요. 토지등에 대해서 뭐한 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토지의 불합리한 지상경계 있죠? 자, 불합리한 지상경계. 23번에 뭐예요? 1번은 뭐예요? 1번은 매매를 해서 땅을 분할한다든가 불합리한 지상경계는 뭐예요? 할수 있다요. 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일필지 일부가 용도를 달리할 때 그때 하여 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동그라미 2번 뭐예요? 개발사업 있죠?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 15일 이내에 자, 시도지사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3번에 2번은 뭐예요? 자, 신고는 15일은 맞아요. 도시개발사업에 신고는 15일은 맞는데 누구한테 한다? 소관청에 해요. 소관청에. 저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자, 도시개발사업이 앞에 나오죠? 시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이 나오면 안 돼요. 시도지사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뭐예요?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은 승인일 때 그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 있죠? 전산 자료에 대한 지적 정보 관리 체계를 체계에 자, 연구의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연구에 보전한다. 그다음에 자, 지적 적부 심사하고 지적 상각 측량 그것만 나와야 돼요. 그게 아닌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소관청이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3번에 절대 뭐예요?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거나 공유 지분이 다르면 뭐예요? 합병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없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뭐할수 없다고? 자,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죠? 주소가 뭐예요? 다르면 자, 뭐할수 없다.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4번. 자, 축적 변경이 총상금에 납부 지급 완료될 때는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한다. 그게 축적 변경의 토지 등식이다. 23번은 몇 번이 답이다? 23번은 4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준에서
사업 시행자 또는 뭐예요? 소유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죠? 합병은 토지이동이죠? 왜? 합병하면 면적이 달라지니까.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 토지 이동을 신청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에, 23번에 5번에 절대 뭐라고? 자,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는 누가? 토지 소유자가.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합병을 뭐할수 없다. 합병 신청할 수 없다. 왜? 개발 사업 지역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 도시개발 사업 합병 신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4번이, 23번은 4번이 답이고, 그죠?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25번에. 자, 24번이죠? 23번, 지금 23번 풀었죠? 24번은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것 같아서. 자, 1번은 뭐예요? 청산금을, 소관청에 청산금을 산출할 때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해서 청산금을 결제하는 뜻을, 자, 15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한테 뭐할수 있다는 게 이거. 열람할 수 있다는 게, 그죠? 맞죠? 2번이 틀렸다. 24번은 몇 번이 틀렸다고? 2번이 틀렸다. 왜? 6개월이다. 이게 6개월. 6개월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15야 달발금밤에, 자, 이태백이 삼순이하고 15야 달발금밤에 20일간 사랑하고 청산에서 6개월 살다. 청산 6개월,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청산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을 지급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받기를 뭐라고 거부할 때는 공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할수 있다고? 공탁할 수 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1개월이고, 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청산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징수할 수 있다는 게, 2번이다. 그 다음에 25번은 뭐예요?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는데, 자, 1번 지적공부의 신규등록 소유자, 신규등록 소유자. 그래서 25번에 뭐예요? 25번에, 자, 1번. 아, 이건 뭐예요? 25번은 옳은 거 그랬죠? 1번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신규등록은 최초로 대장을 만들죠? 이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에 등록해요. 뭐라고? 소관청이 조사 등록합니다. 등기부가 없는데, 등기부 갖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공부의 부동산, 지적공부와 부동산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때, 소관청의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에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구할 수 있으나, 직권정정도 할수 있다. 등기부 가지고, 자, 등기부 가지고 뭐예요? 직권으로 뭐할수 있다? 직권정정할 수 있다. 직권정정 있다. 아니, 직권정정.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적경계의 변경이 생겼을 때, 그건 뭐예요? 면적이 증감이 있으니까. 소유자만 신청해요. 직권 못해요. 그거에는 다 직권정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오류사항의 정정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죠. 인접토지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은 인접소유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순 판결 정보 있죠. 이때 이제 뭐예요? 자, 소유자는 등록상 정정 승낙권을 첨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규등록이나 등록전 아까 했죠? 그때 측량성과도는 기사가 냈지만, 자, 그 개인과 개인 간에 뭘 바꾸는 거지, 지금? 경계 면적을 고쳐야 되는 걸, 그 경계 면적이 등록된 이 등록사항에 정정 뭐라고 측량성과도 있죠? 이 성과도는 뭐예요? 성과도는 누가 제출하는 거, 이거는? 자, 소유자가 제출합니다. 제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출해야 돼요, 그건. 그 다음에, 자, 4번에 등록된 사항의 정정이 오류사항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일 때는, 등기부 갖고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다고요. 뭐가 옳다고? 네, 4번이 옳은 사항이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하게 되면, 등록사항 정정, 미등기 토지죠? 그게 한마디로. 자,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은 이미 만들었어요. 대장이 만든 소유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치고, 명백히 잘못하면 국가상대로 확인 판결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4번에, 자, 25번에 뭐예요? 5번은 뭐예요? 5번은 미등기 토지로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됐다면 가족관계, 이렇게 가족관계, 예, 기록사항 증명서 있죠? 기록사항 뭐예요? 예, 증명서. 가족관계 뭐예요? 기록사항, 등록사.
가족관계 기록 등록사항 증명서 갖고 한다는 게요. 자, 가족관계 등록사항, 가족관계 기록사항, 등록사항이죠? 등록지라고 해야 되죠? 자,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 예, 가족관계 기록 등록사항 뭐예요? 등록사항 증명서다. 이거 갖고 정정한다. 어?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다. 판결서가 아니다. 자, 4번이고, 26번 문제는, 자, 26번 문제는, 거기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신규 등록은 뭐예요? 등기관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그래서 일단, 26번에 뭐예요? 26번에, 1번은 뭐예요? 얘기했죠? 신규 등록은. 똑같죠, 이거? 신규 등록은. 자, 신규 등록. 자, 누가,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 똑같은 얘기죠, 조금. 등기관이 아니죠. 등기부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관이 해요. 완전 안 됐지. 네. 자, 2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부 갖고 왔고. 3번의 국유재산법은, 자, 토지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국가 땅이 됐다는 게. 자, 그래서 소관청이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당연하죠. 소유자가 없으니까, 아, 국유대산이 되니까, 국유재산법은 소관청이 등록한다. 맞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3번은, 아, 4번은 등기부에 게재된 토지 표시와 공부가 뭐하지 않아요? 1차지 않을 땐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죠? 자,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뭐예요? 등기관세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라고 얘기해요. 동그라미 몇 번에? 자, 4번이 이걸 뭐라 얘기한다? 불법 통지라고 한다는 게, 불법. 예, 불법 통지를 한다. 불법. 그러면 당연히 이 불법 통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어디, 이 지금 뭐예요? 이 등기부, 표제부, 에, 갖고 울고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있는데, 누가, 이 대장의 소유권자 갑이, 에, 답에다가 인허가 받아서 집을 짓고, 대로 고쳐갖고, 고치면 뭐예요? 지가 빨리 부동산 팔아먹으려면 이 등기부, 표제부를 뭐래요? 답을 대로 고쳐야 되는데, 촉탁할 거라 생각하고, 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어? 자, 이 신청서의 뒤에 뭐예요? 이 대로 고친 대장을 등불 총부에서 등기했더니, 그러면 당연히 등기부상의 답인데 대장에는 대로 돼 있으니까 이 대로 돼 있으니까 일치하지 않잖아. 이거 받지 말아야 되는데 등기를 뭐예요? 받아갖고 실수해서 등기관이 받아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완료해서 보내주면 이걸 받으면 소관청이 확인해 보니까 소관청이 확인해 보니까 통지서 보니까 어라? 우리는 대대 얘네가 답인데 왜 이걸 받았느냐는 게요. 소유권을 을로 정리 못해주겠다. 반대로 보내는 걸 이걸 우리가 불법 통지를 한다는 게 니네 표제부터 고치라고 그 얘기예요 지금. 응? 네, 5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지할 때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공부와 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긴 해야 되죠? 어 그래요. 그때 이제 수수료는 무료다니. 자 27번은 이게 올해 간평 문제 시험이죠. 올해 간평 문제. 다음 중 뭐예요? 토지동. 토지동이 뭐이고? 합병 얘기지. 왜? 다 합병 얘기니까. 할 수 없는 걸 모두 오라 하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죠. 문제. 지목이 다르거나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계획 합병하는 토지 구획 종의 시행적 지역, 아, 지역의 토지와 밖에 토지는 뭐예요? 축적이 틀려요. 개발 사업 안에는 500분의 1이고, 밖에는 1200분의 1이고, 축적이 틀리지 않죠. 그래서 27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27번은, 27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번. 합병할 수 없다. 5번이 답이다. 기용리는 다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28번 오자. 자, 28번을 보시면, 자,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 중 뭐한 것은 틀린 것에 대해서, 일단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 의해서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 지적정리를 통지할 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정리는, 절대 소유자 정리는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촉탁이니 소유자 정리는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은 절대 뭐할 필요 없다는 게, 촉탁을 하든, 뭐예요, 촉탁하든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2번,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의 등록발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의 직권으로 맞았죠? 자, 그러면 소유자한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돼. 니네, 자, 왜, 니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리 알아라고, 어?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당연히 뭐예요? 자, 접수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일, 그 다음에 뭐예요? 앞에 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된 게 필요하죠? 맞고. 근데 등록 7일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거기, 예, 복구할 때 어디 게시판에다가 며칠 시군구 게시판 그 공보 있죠 시군구 공보 어 많은 얘기다 어? 그래서 일단
그 28번에 뭐예요?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 1번이다. 1번이다. 아니, 1번이다. 소유자 정리는 절대 뭐예요? 자,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변경사항에 대한 소유자 정리는 통지사항이 아니에요. 28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29번은, 자, 29번은 토지등에 따른 토지 표시의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자, 촉탁 얘기 나오죠? 그래서 촉탁 아닌 거세 가지라 했어. 아닌 거세 가지. 일단 신계동.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에 의한 소유자 정리. 자,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있죠? 행정구역. 자, 이세 가지는 뭐가 아니다? 촉탁사유가 아니다. 니은. 자, 신계등록. 디귿. 소유권 변경 사실은 소유자 정리. 미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있죠? 그거, 4번이 답입니다. 항상 답은, 가장 기본적인 이게 90%짜리 답이에요. 이게 8%짜리 답이고, 이게 2%예요. 요세 가지만 답이다. 자, 넘겨보시고. 30번 보시면, 아, 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럼 측량에서 옳은 것 하면, 일단, 자, 일단 지적 측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건 합병,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등이 있다. 그랬죠? 옳은 얘기예요. 기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 기억이 들어갔네. 그맨 끝에 미음부터 보자. 그럼 거기 등기 객체 입지 토지 소유권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복원하는 거. 그 경계 복원 측량. 미음 들어가야 되네.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니을은 자 지상 건축물의 현황이면 이건 현황 측량이겠죠? 확정 측량이죠. 니을 뺍니다. 그래서 니을 빼면 4번 니을, 5번 니을 있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이거 지금 기역 디귿 미음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미음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 거기 자그 3번 저 3번을 그 2번을 뭐 2번을 그 3번을 기역 니 기역 뭐라고 3번을 기역 니을 미음으로 바꾸세요. 거기 3번을 기을 니 디귿이 아니라 거기 동그라미 3번 이 30번에 자이 30번에 그 30번에 있죠? 30번에 자이 디귿을 디귿은 30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이 3번에 기역 디귿 미음을 디귿 미음을 뭐로 바꾸라고 예 기역 니을 미음으로 그리고 요 디귿을 뭐예요? 자, 기역 니을 니을 미음으로 바꾸세요. 기을 니을 미음. 그래야지만이 답이 뭐로 나와요? 답이 자, 2번으로 나옵니다. 기역 자, 2번이 답으로 하고 기역 디귿 미음으로 하고 옳은 것을 해서 일단 2번은 위성 측량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은 지적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 기준점이 지적 측량하는 거지. 지적 기준점이 아닌 것을 지적 측량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 니은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자 디귿의 뭐예요?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 세분치열한 구분하고 측량은 평판부터 뭐예요? 위성 끝나니까 이게 디귿은 맞아. 기역 디귿 맞고 그다음에 니은은 니을이 뭐라고 이게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현황 측량. 그래서 동그라미 몇 번을 자, 2번을 답으로 하고, 왜? 기역과 디귿 미음은 맞고, 3번을 뭐예요? 기역 디귿이 아니라 기역 니을 미음을 해서 답을 3번 합니다. 자, 그 다음. 31번은 다음 중 측량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에서, 거기 1번에 소유자 이해관계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뭐 한다는 게요? 의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뭐예요? 2번에 틀린 것 같다. 이렇게 30번은 2번이 답으로 하고, 2번 답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자, 31번 문제는 자, 31번 문제는 2번이 틀렸다. 왜 2번이 틀렸냐 하면 2번에 뭐예요? 자, 거기 그 의뢰받은 뭐예요? 의뢰받은 수행자는 자, 일자 수수료를 기재한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2번은 뭐예요?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소관청에. 그다음에 3번 기준점의 절차는 계획을 수립하죠. 준비하고 답사 간 다음에 자, 이 동그라미 3번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산에다가는 이렇게 이런 삼각점, 기인점 이런 걸 설치한다는 게 이런 걸. 이런 걸 설치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답사 가서 선점 있죠? 선점. 선점 미리 쯤 해놓는 거예요. 선점은 뭐 하는 거라고? 여기다 설치했다고 미리 쯤 해놓고, 그 다음에 조표라고 하는 것은 쯤 해놓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말뚝 박아놓고 있죠? 빨간 깃발 세우는 게 이게 조표예요. 그래서 시읒이 먼저고 지읒이 뒤세요. 디귿. 조표, 선점 내면 조표고 관측과 계산과 손값표 작성. 그 다음에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 4일이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 그래서 이 4번은 그게 기차 세부 측량이에요. 31번의 동그라미 4번은 뭐라고? 이게 세부 측량이다. 동그라미 5번은 뭐예요? 이건 기초 측량이에요. 뭘 이렇게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초 측량입니다. 자, 그래서 자,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고 기준점을 설치할 때 측량 또는 검사 기간이 같아요. 기준점이 15개 이하일 때 4일 동그라미, 4일. 15개를 초과하는 그 4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는 4점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444, 맨 끝에 뭐라고? 1위를 가산한다. 4441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21개를 설치한다 치면, 21개를 설치한다 치면,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고, 자, 4일이에요. 초과는 뭐예요? 4점마다. 한 개도 1위고, 두 개도 1위고, 네 개까지가 1일이고, 그죠? 그럼 19개죠? 아케. 그럼 21개에서 19개는 2개 아직 남았죠? 2개. 그래서, 한 개도 1일이고, 또 한, 저, 2개도 1일이니까, 1일을 가산합니다. 총 며칠? 6일이에요. 검사기간까지 더하면 12일이고, 6일, 그 다음에 32번은 적구임사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거기, 측량 성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적구인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일단 누구를 거쳐서 32번에 뭐예요? 32번에 일단 1번은 뭐예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디다 청구할 수 있다고?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지방지적위원회, 시도지사, 지적측량 적부심사, 시도지사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 회부하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회부 날짜는 며칠이라고. 예, 회부 날짜 30일 맞고. 자, 그 3번에 뭐예요? 3번에, 자, 90일이 심의기한다 아니죠? 60일이 심의라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 번 연장하는 게 뭐예요? 그게 30일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심의 의결은 이게 60일이고 1차 연장. 1차 연장이 며칠이고 이게 30일이고. 그 다음에 4번 시도이사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여러분 여기 통지란 말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있죠. 7일. 이 7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등록 며칠이고 등록 7일이에요. 등록. 자, 그 다음에 자, 통지 있죠? 등록한 다음에 물론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나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한테 뭐 한다고? 통지하죠, 통지. 그래서 통지 나오면 무조건 7일. 지체없이가 아니라 뭐 7일. 통지해준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재심사를 국토교통부장 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쳐 똑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서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몇 번에는 4번 얘기고, 동그라미 5번에는 누굴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예요? 이 장관을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적 위원회에 뭐 한다니?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음 중 중앙지적위원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변경인의 설명 좀 틀린 것 같아서. 자, 1번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1인을 포함해서 자 포함해서 5인상 10인을 구성한다 맞고,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상 10인을 구성하되 위원회 뭐예요? 2분의 2 이상을 소유자로 한다.
자, 그래서 뭐 축적변경에는 5인 이상 10인, 5인씩 이분이 소유자 맞고, 그다음 중앙지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하는 게 아닌 게 당연직이에요, 당연직. 본인이 하고 싶지 않더라도 국장이 돼버리면 그냥 뭐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을 한다는 게요. 자, 그다음에 축적변경의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그다음에 4번 중앙지정위원회 위원은 지정에 관한 학칙의 경영 풍반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요청하고 중앙지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한 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고 2년이고 축적변경에는 뭐그 기간이 없, 그 그런 자그 위원회 임기 기준 법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다음에 5번 축적변경의 위원은 해당 축적변경 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지정에 관한 경험이 지정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누가 소관청의 위원으로 뭐 한다는 게 위촉한다. 맞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 3번에 중앙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장으로 진급되면 그냥 뭐예요?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이다. 지명받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등기법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